따뜻한 냄새를 따라 신나는 발걸음으로 향한 첫 번째 장소. 그런데 아빠 플레이스 간다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완전 잘못 왔어요.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던 그 순간 어? 저기 뭐야? 오, 완전 멋있다.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고즈넉한 매력을 풍기는 멋스러운 한옥 발견.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마치 문화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보셨어요. 이 집은 150년 된 집이에요. 멋진 외부 모습만큼이나 카페로 꾸며진 내부 또한 한옥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고즈넉한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에서 맛보는 커피의 맛과 향.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향긋한 커피와 입안 가득 달달함을 선사하는 디저트가 있기 때문이죠. 아, 맛있겠다. 커피 맛이 굉장히 진해요. 제가 또 별명이 빵순인 건 어떻게 아시고. 이것도 한 입. 네, 근데 원래 이거 모형이어가지고 분주스가 너무 고소해. 진짜 맛있다.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맛있고.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을 손님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산속에 누가 찾아오려나 처음에는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요즘엔 또 인스타가 또 많이 발달돼서 그러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부모님 생각해서 또 부모님 모시고 오고 여기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천안 핫플레이스 첫 번째 장소 만족, 대만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핫한 냄새가 나는 걸 맡고 찾아왔는데 여기는 식당인가 봐요? 예, 여기는 이북 음식인 어벅쟁반을 파는 곳입니다. 우와, 이북 음식이요? 오, 정말 특별한데 저도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냄비에 각종 채소와 고기 그리고 왕만두까지 올린 뒤 진한 육수를 부어주면 이북 음식 어벅쟁반 완성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어떤 음식인지는 알고 먹어야죠. 그런데 어복쟁반이라는 음식이 저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음식인가요? 어복쟁반은 이북 사람들이 노쟁반에 수육을 넣고 육수를 부어가면서 여럿이서 둘러싸서 먹는 정감 있는 음식입니다. 아, 어쩐지 음식이 푸짐한 게 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복쟁반이라는 어찌 보면 생소한 음식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먹던 만두가 있습니다. 그 만두를 이용해서 수육과 해가지고 이 어복쟁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복쟁반을 그 손님들에게 그 나누고 싶어서 제가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푸짐한 음식으로 느껴지는 사장님의 푸근한 인심. 그 인심 제 입으로 쏙! 주원 씨 제대로 먹는데요. 맛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해서 뭐 이 만두 저 만두 다 먹어봤는데 이렇게 아삭아삭한 만두는 처음 먹어봤어요. 사장님 이 비법이 뭐예요? 예, 저희 집에서는 그 만두의 식감을 위해서 많은 양의 숙주를 잘 삶고 배추김치를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할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으로 만든 식감이 살아있는 만두 덕분인지 끊임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또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뜨끈한 국물까지. 와, 들어가는 재료도 푸짐하고 또 이 소고기 수육으로 육수를 내서 그런지 고기 맛도 엄청 진해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몸도 포근해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음식이라서 겨울 나기에 딱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핫플레이스도 인정! 인정! 천안의 마지막 핫플레이스는 어떤 곳이 차지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여기 다 뭐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맥주 탱크는 처음 보시는가요? 탱크? 이게 다 맥주 탱크예요? 네. 우와! 아, 제가 맥주는 좀 잘 몰라서요.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그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보이시나요? 이 가게의 자랑, 맥주 탱크입니다. 지원 씨가 왜 놀랐는지 알 것 같네요. 얼핏 봐도 가지 수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몇 가지예요? 주제 맥주를 중심으로 해서 4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0가지나요? 와, 이렇게 많은 맥주를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팔찌를 이용하셔서 이제 손에 차시고 원하시는 맥주에 가셔서 대시면은 맥주 맛을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사장님, 그러면은 저한테 맞는 맥주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평소에 어떤 맥주를 그러면 좋아하시는가요? 과일향 맥주? 아, 그러시면 이 맥주가 가장 적당하신 것 같아요. 오, 복숭아야. 저 그럼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사장님이 직접 발품 팔아 심사숙고한 끝에 엄선한 다양한 수제 맥주가 있는 곳.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맛과 향의 맥주를 골라 직접 내려 마시는 재미까지. 마지막 핫플레이스로 선정될 만하죠? 그렇습니다. 오. 와! 아니, 코끝을 대자마자 과일향이 확 올라오면서 완전히 제 취향 저격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제 맥주를 다루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친구랑 이제 맥주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시키게 됐는데 내 입맛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씩 맛보고 즐길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장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장님 추천으로 완전 제 취향 저격인 맥주 찾았잖아요. 자, 사장님, 우리 앞으로 더 핫해지시라는 기원을 담아서 우리 짠 한번 할까요? 네, 좋죠. 자, 짠! 천안에서의 마지막 핫플레이스도 대성공이어라! 성공이어라! 마지막 핫플레이스까지 기분 좋게 클리어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요즘, 핫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천안에서 몸도 마음도 모두 핫해져 보자고요.